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겠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조금 뭐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황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오늘 9시 26분인데요. 자, 1000억과 490억 그리고 그래서는 1,500억에 1,300억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양지수 모두 다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천만 원 회복 그리고 코스닥 900포인트 안착입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는요, 시장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코스닥의 큰 축을 차지했던 2차 전지에서 드디어 이제 헬스케어와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실적 성장이 부각되고 있는 미디어 엔터주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에서는 자, 분위기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도주의 춘추 전국 시대, 코스닥의 춘추 전국 시대. 자, 다시 말해서 순환매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점과 그리고 추세 상승의 패턴만 잘 여러분 체크만 하시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코스닥의 꽃놀이 패를 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동성, 다시 말해서 작년 12월만 해도 양지수 합쳐서 10조 원, 평균 10조 원이 움직이는 때에 지금 현재 4월달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셀트리온이 지금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루 연평균, 일평균 30조에 육박할 만큼의 이 거래대금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여러분들의 주가는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주도주 섹터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매매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주가 환경이 아주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는 오늘, 자, 주말 동안에 제일 이야기가 많았던 게 사실상 또 에코프로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아마켓 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 연달아 있는 자, 헬스케어 쪽의 이 핫케어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자, 바이오 헬스케어 양축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지 자, 매일매일 아침부터 체크하실 겁니다. 거기 있어가지고는 오늘 추가적으로 에코프로에서 이 하단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일 것이며 자, 바이오 헬스케어는 살짝의 조정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텀을 짚고 들어왔던 게 지금 현재 자, 우주항공방산과 원전 쪽에 오늘 자, 분위기가 좀 돌고 있는데 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쪽의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제일 주도주라고 평가를 했었던 AP2성은 자, 22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따르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겐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5일선 후에 안착시킨다면 종가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밸류 측면에서는 꼭 한 원탑으로만 보자라고 매일같이 이야기 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 5일선 역배열의 자리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또한 겐코 에어로스페이스와 동일하게 종가 기준으로 5일선 후에 안착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게 있어가지고는 지수, 자, 양지수 오늘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SK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약세를 보이는 이 틈을 자, 저번주부터 실금실금 올라오고 있었던 게 조선주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주에서는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 장대 양봉이 나면 꼭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 자,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최대 저점에서 V자 급등이 나오는 곳은 HSD 엔진이 전저점에서 선행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고점을 향해서 다 올라갈 수 있는 수리형 단봉의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일 확률이 높은 곳은 원전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전 쪽에 오늘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수급이 유일하게 들어오는 원전주 섹터의 종목은 자, BHI가 지금 현재 수급이 15,000개 들어와서 양선의 캔들에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고 자, 지금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진 않지만 현재 주도주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의 음봉 그래서 장중엔 하지 말고 종가 기준으로 음봉이지만 자, 5일선이 훼손되지 않는 단봉에
갭의 양 음봉이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는 있다.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원전 쪽의 두 종목은 BHI 수급이 들어오니까 장주 매매가 가능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G2파우가 주도주 섹터의 개념으로 종가 기준 매매를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양지수 모두 다 1,800억에 1,000억 가까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장중에는 조금 소소하게 매매했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아니면 아예 안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할 것 같으면 종가 기준으로 매매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비트코인이 4천만 원 회복한 것과 코스닥의 900포인트 진입을 말씀해 주셨고요. 주요 섹터로는 우주항공과 원전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입니다. 자, 제이스텍이 오늘 또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한 장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들어가 보시면 제이스텍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완전히 이제 황골 탈퇴라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스텍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에서 지난해 매출 75% 성장과 대규모 흑자 전환을 성공한 실적주로 이제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 1차 밴드 업체로 삼성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소식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부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추세를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갭상승에 20일선이 제가 지금 부딪혀서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양지수 모두 다 일단 좀 양 매도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종가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20일선의 점핑 양봉에서 사실상 양봉의 단봉에 팽이형 아니면 도치형으로 걸치게 되면 그래서 밑에 하단에서 돌아오는 이 갭은 다 이 소화를 시켰다는 뜻이겠죠. 자, 현 가운데 오늘 지금 양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가지되 여러분들이 지금 점핑 양봉이 난 제이스텍은 추세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자, 정고점에 지금 현재 매물을 두 번이나 좀 두드려 맞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최대 12,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바로 하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보고 자, 1분기 어닝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게 되면 사실상 조금 좀 의미 있는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이스텍 종가 기준으로 매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스텍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